아니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. 그 아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거. 아우 나 괜히 여기 왔다가 몇 대 조 맞을 뻔했네. 가만 있어봐 경찰. 어이 경찰! 경찰! 야야 저 정태 너 왜 이러냐? 어? 야 애들이 뭘 잘 모르고 실수한 거야. 우리는 속도도 안 됐다. 어? 내가 대신 사과할게. 야 제발 이러지 말자. 어? 어 그래 너 돌아가신 어머니. 어?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. 아! 아! 어서 오세요. 여기 국밥 좀 주세요. 네. 저기 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 아닙니다. 금방 말아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. 저 아주머니. 네. 혹시 개성분 아니세요? 제가 옛날에 개성 경찰서에 있었는데. 은희야, 은희야, 큰일 났어, 큰일. 왜 그러세요? 그래서 정태 씨가. 정태 오빠가 왜요? 무슨 일인데요? 지금 빈더스에서 난리가 났어.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 죽게 생겼어. 오빠! 어떻게 된 거야? 별일 아니야. 다친 데도 없고. 와서 타!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. 오빠, 정태 오빠. 정태 오빠. 정태 오빠. 오빠. 어휴, 제가 먹어본 국밥 중에 최고네요.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. 저 형사님. 형사님이 보시기에도 제 남편이 범인이 맞나요? 지금 와서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다 지난 일인데.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이상한 점 없었어요? 공소시효도 다 끝난 사건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. 그럼 이만. 뭔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 아주머니가 하도 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날 봤다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. 봤다니 뭘요? 전쟁이 끝나고 그 마을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날 밤 개성 상사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을 봤다고요. 정말이에요? 그럼 제 남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? 그건 알 수가 없죠. 목격자가 도망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. 인천두부 사장님도 만나셨다고 했죠. 이 말씀도 하셨나요? 아니요. 괜히 들쳐서 좋을 것도 없고 어쨌든 사장님 아들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요. 잘 먹고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살펴 가세요. 성재는 좀 어때? 충격이 컸을 겁니다. 그래, 그렇겠지. 일부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친아버지의 정이 그리운 아이예요. 그래. 그래도 덕수가 성재만큼은 끔찍이 여겼지. 성재 힘이 죽고 가준 망나니 짓을 다 했어도 성재만큼은 끔찍했었어.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만. 20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.